자, 테켄 스트라이크 한국 지역 최강전 3대3 팀 배틀 패자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나인 팀 그리고 파워풀 마이티 치킨 팀. 네, 그래서 지금 3패로 지금 이제 패자조에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아무래도 천여출전이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의 전력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계급도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진 사람들끼리 부심부릴 때 어떤 부심부리냐면 더 잘하는 팀한테 졌을 때 부심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드나인 팀은 그래도 우리는 무샤신한테 졌어. 뭐 이런 식으로 부심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겨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잠깐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모드나인 팀 같은 경우에는 무샤신 팀한테 사실은 약간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고, 반대로 파워풀 마이티 치킨 팀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아이디밖에 없어요. 흥칫뿡? 철길 팀. 흥칫뿡 그 마지막 선수 아이디가 뭐였죠? 옹세춤입니다.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 써있나요? 아, 저는 지금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울 수가 없어요. 네. 그 아이디를. 옹세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모드라인 프리패스 쪽으로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요 패자전에서 더 좀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역시 오딱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오딱 선수를 지금 파워풀 마이티 치킨스 팀에서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있어요. 요 선수. 그러니까 이런 오딱 정도급 되는 약간 단타 위주성 이 샤오유 플레이를 커버칠 선수가 과연 이 격겔 팀의 존재를 하느냐. 자, 폴, 잭, 아스칸데 샤오유를 잡으려면 이제 폴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 그러니까 어찌됐건의 디돈 자세와 봉황 자세인데 이걸 잡으려면은 글쎄 이제 폴, 잭, 아스카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건 없거든요. 아스카도 힘든가요? 아스카 자체도 기막타죠. 와서 때리라는데 일단 오딱 선수는 오지를 않아요. 디돈 자세에서 봉황 잡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스카가 먼저 가게 되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세노 선수가 또 심리가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는 오딱인데 오질 않는다. 네. 뭐 아이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갓딱 이런 걸로? 그래서 원래 오딱 뒤에 새끼라는 이제 아이디가 원래는 그게 본 아이디인데.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가 오딱 새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한테는 베이비한테 새끼라고 붙이죠.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붙이는데 이제 방송대회다 보니까 이제 오딱으로 이렇게 지금 출전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번 팀에서는 가장 지금 기량적으로 일단 좋습니다. 자, 이 팀이죠. 네. 자, 일단 1프로 오즈 먼저 등장을 했네요. 네. 자, 오딱 새끼 선수. 자, 일단은 원래 좀 주목을 받으면은 그만큼 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 아까 인터뷰 때 선글라스 낀 선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알만 바꿨는지 안경의 테는 비슷한데 근데 선글라스 꼈을 때 진짜 되게 잘생겼는데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약간 잘생겼어요. 선글라스가 어울린다는 얘기죠. 아, 이건 잘생겼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잘생긴 것도 대단한 거죠. 약간 그럼 저는 얼마나 홍성훈 닮았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자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이윤재. 네. 자, 일단 그리고 이쪽은 격계 바로 경기 시작하네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선봉 싸움, 이번 A조 자체는 다 선봉 싸움인 게 오딱 선수도 그렇고 흥치푼 선수도 그렇고 예선 성적이 좋고요. 근데 지금 글쎄요, 흥치푼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기량적으로는 여기 6명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긴장을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긴장이라는 게 오프라인 무대가 많지 않으면 긴장하지 마라 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험이거든요, 이거. 자, 아무래도 이제 대회를 나오다 보면은 이제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기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냥 온라인 게임 이제 데스 매치 이제 승단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경기를 임하면은 좀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오딱 선수가 할 때 계급조리도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발 시작 좋아요. 자, 그래서 때려주고요. 잡기. 아, 여기에서 풀 수가 있는 잡기인데. 사실 그럼 풀 거야, 아마. 컨텐츠에는. 자, 일단은 샤오유가 싫어하는 이제 시계행보를 좀 쳐줘야 되는데. 네. 글쎄요, 흥치쿤 선수가 그런 부분을 아예 생각을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계횡신을 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자, 근데 그게 이제 또 편할 수가 있죠. 더 좋아. 통합. 네, 이거 마무리 되네요. 자, 일단 이제, 그쵸. 지금 뭐. 도망갈 수 있는 게 맞죠. 잡기도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오딱 선수가 샤오유를 플레이하고 오딱 선수도 잡기 풀잖아요 지금.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봉황을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오딱 선수는 기본 자세에서 상대방 들어올 때 지금 중단. 야,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분이 또 봉황 자세를 타야지 못하는 분이기도 하고. 상단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딜레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있고요. 기회가 나면은 봉황 자세에서 이지를 걸어주는 건데. 자, 이 벽에서 뭔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벽을 좀 줘요. 과감한 플레이는 좋은데. 자, 유성공으로 좀 빠져나오고요. 약간 늦었네요. 계속 중단 쓰죠. 지금 빛의 차기를 의식하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으로 지금 전환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아, 작게 안 잡고요. 자, 레이지. 아이고. 아, 포함 때문에 지금 레이지 남아있거든요, 하단. 셔울과 자세가 많기 때문에 폴 레이지스기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 홍치구 선수가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좀 둔탁해요. 아,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세트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지금 오딱 선수의 특징이 원거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세를 잡다 보니까 홍치구 선수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지 잘 모르는 상황. 자, 난간이죠. 아, 그 뭐 추가타. 자, 리셋에서 콤보다 들어가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한 상황. 자, 레이지.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나요? 자, 글쎄요. 저 공항을 계속적으로 자서 이지를 갖지 안전하게. 아, 캐슬 다 피해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방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레드와 지금 병력장인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네요. 자, 뒤돌았기 때문에 자, 게임 끝나겠죠? 지상이 뛰죠? 막 끝났어요! 자, 오딱 선수가 디돈 자세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단점이 디돈 자세에서는 가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공항 자세도 저 레이저 자체가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항을 잡던 뒤를 잡던 똑같이 지금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좀 웃기게 하면 레이지 드라이브도 오히려 레이지 아치를 좀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자, 지금 초반에 움직임 둔탁하고 디돈 자세 캐치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자, 네, 이거 카운트 들어갔네요.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오타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수, 자, 강수를 두고 있어요. 네. 아, 피가 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깎인 상태에서 심리 걸어보지만 그렇죠. 유성령과 빠져났으면 기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점프 기술, 저 하단 저 병력장을 지금 보완하는 유성령과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요. 아, 쫓기는데요. 폴 쫓겨요. 자, 와보시면 그렇죠. 공항.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폴이 자기의 기술을 쓰지 못한 이유가 네. 저 공항 자세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공항을 기가 막히게 잡게 되면 분권까지 피해주는 그런 그렇죠. 회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폴의 웬만한 기술이 다 중단 상대 아닙니까? 네. 주력 기술이 뭐 기아로 잡을 수는 있지만 기아 자체가 데미지가 이게 좋은 딱히 좋은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아, 역시 오딱 선수 역시 에이즈 다크 선수답게 이번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딱 선수도 사실은 아까 무샤신 팀이었나요? 네. 그 팀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선봉으로 역할을 항상 해냈거든요. 네. 충분히 이번에도 아마 본인 스스로는 올킬을 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노 선수가 나왔는데 세노 아스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에서 어찌됐건 지금 오딱 선수가 공항을 잡아가지고 이지를 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용차로 이길 수는 있거든요. 아, 용차로 이길 수는 있는데 그게 단가요? 글쎄요. 근데 또 세노 선수도 용차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필이 받았다, 좀 네. 예열이 풀렸다 이럴 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세노 선수 같은 경우 용차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떤 선수한테 물어봐도 네. 아스카가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 용차예요. 용차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 상대방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중단, 중단까지도 웬만한 중단도 피할 수 있고 상단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고요. 네. 게다가 하단은 그냥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런 3종 세트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막았을 때 샤오이 브레이크 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노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높게 사요. 잡기를 풀었다는 건 네. 긴장감을 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잡기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의 긴장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버리기는 좋았어요. 샤오이 내려주고요. 콤보모 최대 데미지 아파요. 역가드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일어나지 않는 건 좋지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황 자세를 잡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내주게 되면은 아이고 자, 선택할 수 있는 길. 자, 수면차기가 있기는 한데. 어, 자, 이거 약간 얻어걸린 건가요? 패턴인가요? 어,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자, 자 이게 뭔가요? 자, 하단 갈면은. 자, 얘가! 유성영각이. 그렇죠. 지금 하단을 갈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단 예각이 갈 거라면 길을 모으는 순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수명 기술 유성영각이 발동이 되면 상단의 피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길을 모으자마자 하단 카운터를 노리고 있구나. 이래저래 캐릭터가 좋아요. 캐릭터가 샤오이가 좋아요. 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캐치하기 좀 어려웠죠. 약간 어려웠어요. 자, 수면차기가 지금 느리기 때문에 캔슬한 부분은 좋지만 네. 자, 글쎄요. 지금 그렇죠. 먼저 어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는 게임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왜 레이지 드라이브 같은 바로 아, 먼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꼬 자, 마지막! 아! 이게! 사실, 샤오이도 레이지 다이브를 예상, 약간 의식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론 자세를 잡아줬는데, 아, 근데 커버시스가 좀 세노 선수가 지금 나온 게. 이게 이제 오프라인 무대예요. 아.
지금 반격기를 잡아주는데 샤오 입장에서 반격 잡힐 만한 그런 기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스카 평소에 쓰던 자기가 공격한 다음에 네. 상대 내밀 타이밍에 반격 심어놓는 패턴이 사실 샤오한테 무의미해요. 샤오는 시간차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공격력이 좀 나오기 때문에 와 불공률도 이런 기술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 저것도 눈에 보이는 하단 중에 대표적인 3대 하단이거든요. 긴장을 하면 3, 4프레임 정도 또 기술이 공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이 한 5살 먹은 어린애들도 네. 우리나라 공중파 3사가 어디냐 물어보면 다 MBC, KBS, SBS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저게 3대 하단인데 그렇죠. 저걸 못 막으면은 긴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말렸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일단은 그 콤보 실수에서 이미 멘탈이 조금은 나간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런 느린 하단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 팀이 먼저 최종 진출전에 맞네요. 네. 지금 제가 너무 스피드하게 게임이 진행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세트스코어 잠깐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스피드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네. 제가 애드립 준비하다가 네. 잠깐 예,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옹첼 선수 마지막 진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딱스키 선수가 예상대로의 이런 게 예선전에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옹첼 선수가 일단은 봤어요. 뒤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대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니터링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올다스 선수 잡아줘야 되는데 네. 저 잭으로서 일단은 역시 디론 자세 공황 이런 부분을 글쎄요 뭐 스레치로 네.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그 디론 자세에서 이제 기상하면서 탄견이라는 기술이 네. 카운터를 굉장히 잘 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고 또 둘이 또 알아요. 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대시 공격도 좀 옥체 선수가 좀 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 캐릭터는 또 끊기고 또 시갱고가 답인데 또 그렇다고 또 지금 작은 시갱고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대처할 수 없어요. 너무 두꺼워요. 네. 자 그렇죠. 실내치가 어느 정도 답이긴 한데 그래도 옷을 저렇게 입으니까 좀 최홍만처럼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네 가볍지만 그래도 뚱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역가든가요? 앞으로 일단 레버를 입력해서 중립가든 다음에 뒤로 해야 되는데 테일러 네. 자꾸 이런 사소한 실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거는 사실 카운터 맞았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자 맞았어요. 맞네요. 와 일단은 잘했고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공항 잡고 이지를 거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간과 부채차기가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레이저 이런 부분이 세븐 그리고 특히 FR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수거든요. 네. 확실히 샤오유가 기술 단타가 빠르긴 하지만 항상 무슨 네. 자세 이후에 좀 약간 엇박자 형식으로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의외로 레이저 자체 맞아요. 네. 저 일단 공항 자체를 일단 레이저 자체를 잡는 부분도 있고요. 네. 멋있고 씹었죠. 하단을 쓸 줄 알고 그렇죠 지금 또 지금도, 역시 지금도 또 맞춤 연습 오늘 유선인가 완전 흥합니다. 머신건이라든지 하단을 지금 많이 멀리서도 뿌리는데 이런 부분 유선 연각이 여지없이 작거든요. 네. 아 오타 선수가 캔터 지금 빨도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아 이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진 팀은 탈락이거든요. 네 지금 주정당 공각에서 지금 또 캔슬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이뤄지는 좀 완벽해요. 아 벽 콤보 들어가나요? 자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네. 이거 바로 충청도 내려가야 돼요 지금. 아 이제 해가 집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뭐 아이스커피도 마시고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먼저 지켜가야 되는데 오딱 선수가 여유치 않게 먼저 선제 공격으로 들어가서 하단을 쓸 타이밍을 자꾸 주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런 공천과 이런 것들은 다 하단을 썼을 때 다 카운터가 나거든요. 그렇죠. 힘도 들어가고요. 슬래치가 안 통해요. 네, 슬래치가 안 통해요. 그 타이밍에는 공 안 잡아요. 아 이거예요. 또다시 오딱 선수 큰 타이밍 커버. 자, 이런 플레이를 자꾸 펼치게 되면, 자, 옹태츠. 나오기 쉽지 않죠? 자, 레이즈 드라이브도 한 방 정도. 레이즈 드라이브 한 방. 할 수밖에 없죠. 또 노렸어요. 힘들어하네요. 그러니까 이 하단이든 저 하단이든 하단 씹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유성, 영광, 주전, 단공각, 막 이런 기술 다 상단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잭도 멋진 것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단 쓴 건데. 아,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레이즈 드라이브를 한번 쓰라고 한번 주문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지금 소용돌이님 말이 맞았어요. 네. 썼어야 돼요. 네. 아, 그것마저도 지금 또 붙이는 그런 모습. 저는 하지만 격젤러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직 젊고 나이가 착착하잖아요. 저희처럼 30대 중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책에 이제 글을 쓰겠죠. 이제 뭐 열심히 했지만. 아,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아까 화장실 갈 때 악수를 잠깐 했는데. 네. 좋은 글 써주기로. 네, 우리 둘한테. 우리 둘한테. 좋은 그렇습니다. 글 써주기로. 확답을 받은 걸로.
네. 네. 자, 우선은 지금 패자조에서 네. 모드나인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 지금 최종 진출전이 모드나인 대 BJM 팀이 남았거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최종 진출전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